새벽 출발이면 지금쯤 짐 싸고 있겠다. 누구? 오로라. 그렇겠지. 선크림 챙겼나? 근데 나 타는 내가 하나 뽀얘서. 그런 데는 컵라면도 비싸다던데. 컵라면 챙겨가면 좋겠다. 걔가 입이 얼마나 짧은데 고추장 된장도 가져가야 되는데. 거기 많이 춥나? 엄청 춥지. 그러면은 롱패딩도 넣어야겠다. 근데 거기 일교차가 심해서 너무 겨울옷만 가져가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속에다 입을 가벼운 옷도 넣자. 그런데 롱패딩 때문에 다른 거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? 고추장 된장을 뺄까? 아니야. 고추장 된장은 팁으로 이렇게 짜는 거 그걸로 바꾸자. 축소밥은 어떡하지? 챙겨야지. 속옷을 뺄까? 난 거기 가서 사입게. 여행 경비도 빠듯한데 속옷까지 사입어? 가방은 좀큰 걸로 바꾸자. 그럼 되겠다. 그런데 공항에서 체크할 때돈더 내야 하지 않나? 왜 그냥 아예 가서 짐을 싸주지? 그래, 가자, 혜자야! 야, 어딜 가, 구질구질하게. 안녕 했다며? 그럼 끝인 거지. 그치. 했지. 안녕. 왜, 또 보고 싶어서 그래? 아니. 살살 하려니까 이쁜 얼굴 다 망가졌네. 야, 준아야, 너 나 진짜 신고하려고 그랬냐? 그만해요. 묻잖아 이 새끼야. 진짜 신고하려고 그랬냐고. 이 사람 새끼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? 어? 아니 내가 너한테 다 챙겨줬잖아. 기억 안 나? 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반 상주 노릇했고 아버지 때문에 유치장에 있었을 때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잖아. 안 그래? 사람 새끼가 이씨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선을 넘었어요. 그만해요. 제발. 선? 무슨 선? 무슨 선을 넘었는데? 야. 여기가 무슨 뭐 그까짓 거 물건 몇 개 판다고 운영이 되는 줄 아냐? 맨날 적자야. 나 여기 운영하려고 사채비까지 끌어다 썼어. 그 어떻게 갚냐? 네가 갚아주냐? 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냐. 자식들도 나 몰라 하는 노인네들. 놀아주고 돌봐주고 보험 들어주고. 아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 조금 받아가지고 오답 좀 받겠다는 거 내가 뭐 일부러 사람 죽여서